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로봇 청소기, 모래끼,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자동 스팀 청소기, 핸디형 다리미, 루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침구 청소기, 싱싱한 오이 한 박스, 마지막으로 한우 선물 세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숨차다 숨차. 선물 너무 많아. 정말 많아졌어요. 선물 너무 많아졌어요. 네. 뭐 방송 3사 이런 방송이 없습니다. 이런 코너가 없어요. 오늘은 아주 이례적으로 우리 남창희 씨한테 먼저 한번. 네. 아 제가요? 원하는 선물 어떤 상품 보내요? 또 오이가 네. 또 몸에 엄청 좋아요. 그렇죠. 이게 몸에 좋아. 엄청난 오이. 수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맞아요. 몸의 피부와 엄청 좋아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오이를 걸고. 오이 문제 주세요. 마술인가요? 자. 노래 제목을 맞히는 겁니다. 정답. 자, 정답 나왔어요. 잠깐만요. 매직 카페 라이드. 정답. 오! 오! 나오세요. 두 분 같이 나오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가는데요. 추석에는 또 갈비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또 한우가 제격 아니겠습니까? 한우 세트. 한우갑니다. 한우. 우리 한우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 힌트 주세요. 주세요. 앤디? 앤디? 뭐야? 아 어려운가요? 다음 힌트 볼까요? 유명한 CF죠? 생머리가 아름다운 김태원 씨입니다. 인정하니? 정답! 잠시만요. 이상우 씨입니다. 이상우 씨예요. Never Ending Story. 아니에요. 정답! 자, 잠시만요. 자, 박상민 씨입니다. 박상민 씨가 빨랐어요. 커피 한 잔. 아닙니다. 자, 상미예요. 긴 생머리 그녀? 정답! 나오세요. 실패해요. 한우는 한우는 날아갑니다. 아 앤디가 틴탑의 그렇죠. 틴탑의 제작자가 앤디예요. 자, 그럼 한우는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혹시 낚싯대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낚싯대 욕심 나시는 분 남자분도 관심 있죠. 박상민, 이상우 힌트 주세요. 남이, 박미. 그리고 또 이분 80년대 인기 여가수입니다. 다음 힌트를 보실까요? 저가 두 배라고요. 리얼리? 리얼리? 어? 모르시겠어요? 아니 모르시겠어요. 정답을 외치세요. 모르시겠습니까? 다음 힌트는 정답이 그냥 나오죠. 정답을 빨리 외치는 분이 자 이상우 씨예요. 이상우 씨입니다. 정말로 정답 나오세요. 예. Yeah. 정말로 눈물이 빈돌까요 정말로 난 아직 사랑인지 모르지만 난 나는 믿는 듯은 그대뿐 그대 성공! 축하드립니다. 원하던 상품을 가져가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주인공이 있는데 우리 현숙 씨 본인 노래를 못 맞췄어요. 그러셨어요? 아하. 자 이번엔 말이죠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갑니다. 어떻게 힌트 주세요. 오케이. 아, 인천 인천인데 어디 계요? 인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유추하는 정답! 겁니다. 박상민이에요. 박상민 씨 하나 둘 연안부두 정답 나오세요. 어쩌다 한번 오는 저 배는 무슨 사연 싣고 오길래
사랑.